안녕하십니까? 흰 적재비 서구에서 신용무구의 비밀을 알아낸 우리의 주인공 금생이는 두더지 박사를 구원하고 놈들의 착조를 파탄시키기 위해 승량의 서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. 그럼 그 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. 끝내 땅속 자리를 찾아왔단 말이지. 예, 이 물망쳐가 목숨을 내걸고 빼내왔습니다. 가져와. 예, 여기. 족제비 보좌가 공을 세운 이 물망쳐를 장교식당 책임자로 임명하라. 알겠습니다. 장교식당 책임자? 이야. 카카. 흰적제비 부대에서 참모장이 연락관으로 온답니다. 어? 그놈은 또 왜 와? 우리 부대에 박혀있는 꽃동산 정찰병을 잡으러 온답니다. 뭐라고? 꽃동산 정찰병? 무슨 당치하는 소리야?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긴. 근거? 예. 우리 부대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해. 어쨌든 온다니까. 족제비 보좌관이 나가서 나 대신 만나보도록 하라. 알겠습니다. 이놈이 어디라고 감히 흔들거려? 재수 없이. 이놈 저거 쏘아보는 거지 뭐라 이거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눈에서 불이 건 쪽이 누나야. 아이고, 아우, 따대기 버릇없이. 이야, 지금. 야야야야야, 어라, 어라. 저분이 누군줄 알아? 새로 임명된 장교식당 책임자님이야. 장교식당? 승냥이들이라 키만 꺽들었겠지 도덕도 없어. 에이, 처음이 돼서 내 양서해준다. 다시 그러면 없어. 경님. 아니, 아니 저 놈이. 아니 저 형님, 저기 저 특별보좌관 놈이. 아이 빨리요. 저 뭐라고? 어디야? 어떻게 여기 나타났어? 어쨌든 잘 만났다. 자, 면담실로. 그러니까 물망초가 꽃동산 정찰병이라는 거요? 그랬어. 어? 물망초가 꽃동산 정찰병? 어딨어? 이 죽일 놈이 어딨어? 형님, 저기 이놈아, 꽃동산 정찰병 산들은?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판이야? 이놈이 감히 누굴 보고 그따위야. 불망쳐, 이 연락관은 내가 꽃동산 정찰병이라는 거다. 뭐? 내가 꽃동산 놈이라고? 못 찾는다. 당장 쏴 죽이고 말 테다. 정말 생쥐를 잡으려 하는 아니, 이거 정말 어떻게 가만히 가.
다만 이놈아, 이젠 그따위 수가 나한텐 통하지 않아. 난 두도지 박사와 당석 자리를 훔쳐온 것으로 해서 승냥이 대장의 특별 신임을 받는단 말이야. 보좌관, 그건 다 이놈들이 여기에 침투하기 위해서 가져온 가짜가 틀림없을 거요. 가짜. 뭐? 가짜라고? 물망초 이놈! 이따위를 땅속 자리라고 가져와! 아까 거정하십지요. 그러다가 죽일 놈의 새끼! 보좌관, 날 당장 승냥이 대장한테 안내하시오. 어서! 야, 갈 테면 가자! 가자, 이놈아! 승냥이 대장 앞에서 네 놈이 깍두기를 벗기고 말지! 자, 가자! 이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? 어느 놈이 꽃동산 놈인가? 그 놈들을 지하실로 데려가라! 물망쳐는 이쪽으로! 쏟! 이제! 당신들은 여기서 기다리시오. 그렇게 하라! 이건 뭐요? 연락관, 이제 대접을 잘해줄 거예요. 그러니 나를 검토? 이 검토를 이겨내야 한다. 꽃동산 정찰병, 무릎을 끌어. 오늘 내 놈의 정체를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뼈다귀도 못 출지거라. 차! 뿌이야! 아직도 무릎을 끌지 않을 텐가? 야! 대추! 좋다! 네 놈을 아예 직탕 쳐놓을 테다! 이놈이 아직도 버틸 때야? 에이? 뛰긴 어디로 뛰어, 이놈아? 죽어봐야 알겠어? 형님들, 말로 하자고요. 이놈 요거 날세다. 내가 꽃동산 놈이면 두노지 박사를 잡아왔겠는가? 날 당장 대장한테 안내하라. 이놈아, 날 죽을 테면 죽여라. 꽃동산 정탈병은 연락한 그럼이다. 꽃돼지 같은 놈들아. 이놈이 이거 미치지 않았어? 그래, 미쳤다, 미쳤어. 자기 편 하나 갈라보지 못하는 게 이놈들이다. 미친놈들이다. 이놈이 이거 다시 한번 묻겠다. 똑바로 말할 테냐? 이 몽둥이에 맞아 죽을 테냐? 좋도록 하라. 하지만 똑똑히 명심하라. 일망초가 있는 한 너희들은 다 망한다는 걸. 뭐라고? 저 두 놈 중 어느 한 놈은 분명히 꽃동산 놈이다. 하다면 두더지 박사를 잡아온 물망초가? 아니, 어느 놈인지 꼭 잡아내야 한다. 그 놈들을 사형장으로 끌어내라. 풀어주라. 연락관, 이제는 당신을 알겠어. 소원대로 꽃동산 놈을 처리하겠으니 갑시다. 나에 대한 검토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순 없겠는데. 내려! 응? 여기가 어디야? 뭘 못해! 저기 특별 보좌관 놈이 아니야? 꽃동산 놈을 당신의 손으로 처리하시오. 그러니 놈들이 내 말을 믿는단 말이지? 뭐뭐? 네 놈이 우리를 썩였다고? 내 저놈을 집어삼키고 말세는 저놈이다! 자, 봤어. 됐다. 저놈만 처리하면 두두지 박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.
이건 진짜 써다는 거요. 아이고, 내게 팔이 날 먼저 죽으라고. 내가 살아야 저놈의 정지를 밝힐 게 아니야. 그만 먹고 먼저 가라고. 가만. 연락관, 당신이 먼저 썰놈은 물망쳐가 아니라 바로 저놈이에요. 아니, 자, 어서 써세요. 이야, 됐구나. 저놈은 두더지 박사를 못 썰게요. 그렇지 않고 질 테니까. 그럼 저놈의 정체는 드러나게 될 거고. 우리 살아나게 된단 말이야. 야, 살았구나.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. 그러니 놈들의 진짜 검토는